네, 안녕하세요. 클래시 로얄 고인물이 되어가는 정르입니다. 자, 오늘 이 레트로 로얄 도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클래시 로얄에 처음 출시된 카드 66종으로 덱을 만들고 전투를 하라는 뭐 그런 도전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카드들로 덱을 짜라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카드가 없죠. 뭐 로얄 택배라든지 엄마 마녀라든지 엘릭서, 골렘이나 전투 치유사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 초창기에 있었던 카드들만 가지고 덱을 짜는 뭐 그런 도전인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덱은 일단 이겁니다. 자, 오늘은 덱을 두 개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처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덱은 이제 이 덱이에요. 볼무빙, 굉장히 유명한 덱이죠. 호그 덱이랑 벌룬 덱에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전이 특성상 이제 순환 호그라든지 아니면 뭐 기블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룬 덱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덱들을 잘 잡는 볼벌빙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덱으로 좀 한번 게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볼무빙은 두 배가 되면은 강력함이 두 배로 바뀌기 때문에 두 배 전에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안 내고 이득충을 해도 됩니다. 사실 이득충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엄청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도 지금 이득충을 하거든요. 보면은 이게 상대방도 이득충을 하는 거 보면은 상대가 빅덱일 가능성이 좀 커요. 골렘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제가 먼저 냅니다. 사실 안 내도 되는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자, 왠지 상대 골렘 느낌이거든요. 골렘. 자, 이거 배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상대 라바나 골렘 느낌이 있는데, 자, 라바나 골렘 느낌 아직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아직. 일단은 뭐 발키리 정도 한번 내보고 골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드는 한번 좀 아껴보자고요. 자저 뭐야, 엘바를 보면은 요새 뜨고 있는 그 엘바 골렘이 떠오르죠. 저는 그 엘바 골렘이 떠오르는데 일단은 굉장히 잘 쌈싸 먹었고 지금 엘바를 먹었기 때문에 코스트가 굉장히 유리해요. 저거 고블린 저 뭐하는 거죠? 저 왜 찔렀을까? 자, 여차하면은 지금, 자, 이거 그냥 토네이도 써가지고 불러 살려볼게요. 데미지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러면은 자, 돌 9방 먹였어요. 1200까지 딜 굉장히 많이 넣었고 얼버브로 배드 수비. 자, 상대 패를 확인을 좀 했죠. 매미랑 배드랑 그리고 이제 엘바랑 고블린 나무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골렘 같아요. 골렘 같은데. 야, 맞아주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걸 이제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상대의 노림수는 이제 골렘이랑 같이 해서 엘바를 이제 공격하는 게 이제 노림수가 될 거예요. 엘바를 뭐 왼쪽에 붙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볼러를 잠깐 아껴둡니다. 자, 엘바를 어디다 둘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일단 얼음으로 한번 걸려놓고요. 자, 엘바 반대쪽에 찔 수 있거든요 지금. 자, 지금 엘바를 반대쪽에 찔 수가 있어요. 엘바 반대쪽에 안 찌르나요? 안 찌르면 그냥 얼법 이렇게 해주고 발키리 정도 이렇게 놔주고요. 자, 엘바를 안 찌르네요. 자, 그럼 인드로 한 번 더 싸먹습니다. 무덤 각을 보는 거예요 왼쪽. 자, 이러면은 상대가 번개를 한 번 더 쓰더라도 유닛이 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유닛이 살기 때문에 상대가 엘바를 찌르기도 애매하고 좀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자, 엘바 계속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 엘바 찌르기. 반대 엘바 막기 위해서 지금 볼러 계속 짚고 있는 건데 지금 그냥 무덤 갈게요. 자, 빙결대기. 고블린 나옵니다. 고블린 안 나오니? 고블린 안 나오면은 지금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이죠? 자, 이러면은 상대 공격도 나가리 됐고. 자, 볼러는 계속 아껴줘요. 상대방이 엘바를 반대쪽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볼러 아껴줍니다. 그리고 뭐 딱히 뭐 찌를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그냥 무덤 갈게요. 번개를 하지만 안되죠. 요렇게 게임 마무리. 멋진 한판이군요. 자, 볼무빙으로 지금 게임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볼무빙, 자, 두배 때 굉장히 강력한 덱이고요. 또 이 토네이도랑 볼러로 다리 싸움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덱입니다. 자, 일단은 볼러 한번 내볼게요. 상대 골렘에 맞춰가지고 수비 한번 해볼게요. 상대가 근데 손패 이제 암마랑 번개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골렘을 먼저 썼겠지?
자, 이거 인드를 앞에다가 좀 내고 싶은데 아 이게 상대가 패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인드를 뭐로 끊으려고 할까? 오, 야 잠깐만. 예, 뭐냐? 와 잠깐만, 이거는 좀 충격인데? 자, 이 블러로 좀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블러랑 발키리로. 아, 이 골렘의 삼총사 깜짝이야. 자, 상대방은 골총사. 진짜 옛날 덱이죠. 진짜 옛날 덱. 자, 이거는 무덤을 한번 가볼게요. 얼법이 실패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 이거는 아, 빙결까지 쓰긴 좀 그렇다. 이거는 빙결까지 쓰긴 좀 그렇고 일단 그냥 패를 확인했다는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상대 골렘의 삼총사에 미니언, 해군 이런 것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굴 같은 거, 해골 무덤도 있네요. 굉장히 덱이, 야 이건 덱이 진짜 특이하다. 자, 저거는 왜 했을까? 자, 얼버브로 그냥 일단 수비를 좀 해주고요. 상대방 이제 골렘 맞춰가지고 골렘 라인에 볼러를 놔서 수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뒷볼러. 상대 뒷총사를 냈는데 발키리를 좀 아껴볼게요. 발키리를 왼쪽에 둬서 왼쪽에 저 머스킷 두 마리를 한번 잡아보는 거로 하고요. 오른쪽은 볼러 든든하죠. 자, 발키리 대기 요렇게 놔가지고 막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저 총사가 그쵸? 뭐 아무것도 못했죠? 자, 이거 그냥 무덤 넣으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상대 막을 게 없어요. 해골군대밖에 없어요. 해골군대 맞춰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자, 뭐 해골군 이거 빙글 쓸 필요도 없었는데 제가 저 인드를 배드로 착각하고서 지금 썼는데 뭐 상관없죠? 예, 굉장히 특이한 덱입니다. 뭐 이번 영상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써볼 덱은 이 덱이에요. 굉장히 한 2년, 3년 전쯤에 쓰이던 클래식한 옛날 기배무예요. 예전에 바통이 크게 너프를 먹었을 때 이제 통나무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이 통나무 버전, 통나무랑 해골무덤 버전. 지금 이 레트로로얄 요 덱에 지진이 없어요. 그래서 지진이 없기 때문에 해골무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마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골무덤과 통나무를 넣은 기배무 요거로 남은 판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들어왔어요. 아, 시작하자마자 호그 좋아요. 토네이도로 킹타워. 자, 이 호그를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 레트로로얄에 저 호그덱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로 댕꿀이에요. 자, 통나무 한번 써주고 상대가 뭔가 뽑을 거거든요. 아, 좋아요. 저렇게 앞프린스 하는 거는 이렇게 앞기사 하면은 무난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얼법까지 쓸게요. 자, 상대 감정까지 확인. 상대 덱 3개 나왔죠 지금. 호그에 프린스, 프린세스, 아 4개네요 감전까지. 자, 감전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겠죠. 자, 감전의 통나무입니다. 라이트 스펠 2개, 카드 5개 나왔고요 지금까지. 무덤을 가도 되는데 어 페카? 무덤 갈게요. 스펠이 둘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무덤을 막을 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좀 가본 건데 아 이거는 통나무까지 쓸 걸 그랬다. 저 일법을 빠르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거나 딜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자, 이제 여기서 상대의 주 공격이 뭐죠? 호그죠, 호그. 그럼 호그는 뭐로 막으면 되죠? 어, 그냥 해골 무덤으로 막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해골 무덤 깔아두면은 호그, 아 이거 밥도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 해골들이 나오기 때문에 프린스랑 페카랑 다 수비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게임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 수준의 상황이죠 지금. 자, 이거 유닛들을 다 흘려주고요. 자, 이제 상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프린스, 아 프린세스를 저렇게 쓰네요. 그러면은 사실 통나무로 이 왼쪽에 해골군대 잡으면서 프린세스를 같이 잡는 게 베스트였는데 제가 반응이 살짝 늦어가지고 못했고. 자, 이거는 이렇게 잡을게요 지금 프린세스. 자, 쫄아가지고 얼법 썼는데 상대도 감전 날렸고요. 자, 이러면은 상대가 뭘 할까요? 아페카 또는 아프린스 할 건데 배드를 쓰면은 수비가 안 되죠.
자, 배들을 썼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됐고 요거는 그냥 도구로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해골무덤 쓰면은 자 상대방 페카가 뚫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요런 이런 류의 덱에 기배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거의 안 진다고 보면 됩니다. 상성이 너무 좋아서 거의 안 진다고 보면 돼요. 이런 덱에는 아 야 한 대 맞냐 저걸? 자 암튼 여기다가 이렇게 배드 넘어갈 때쯤에 무덤 쓰면은 무난하게 게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죠. 토네이도로 뒤로 땡겨가지고 게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죠? 자 어쩌다보니 마지막 게임이 되어버렸는데 달려볼게요. 자 이게 석궁만 안 만나면은 진짜 거의 모든 덱의 상성이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일단은 상대방이 안 내는데 통나무 한번 굴려봅니다. 자 상대방이 안 내나요? 안 내면 해골무덤도 깔아요. 자 이래도 안 내? 이래도 안 내면 앞기사합니다. 자 해골들이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래도 안 내면은 안 되지. 그치? 자 상대방이 미니페카가 아주 뒤늦게 나왔다는 거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골렘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마녀? 마녀면은 자이언트일 가능성이 커요. 미니페카에 자이언트 같은 거 넣은 뭐 그런 덱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 자 이 해골들이 터져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자 통나무 한 번 더 써주고 자 이거는 살짝 기다렸다가 해골무덤을 그냥 한 번 더 깔게요. 이렇게 하고 기사까지 붙여볼게요. 자 지금 제가 코스트 많이 유리하거든요. 어 잠깐만 독이 나왔다고? 무덤 바로 가야지 그러면은. 자 이러면은 상대방 코스트도 없고 독도 없고 그냥 게임 터졌거든요? 예 상대방이 뭔 덱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이 1분 25초 만에 터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배무가 잡덱 상대로 진짜 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덤을 넣지는 마시고 초반에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엘릭서를 교환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또 얼법이랑 기사랑 배드가 굉장히 엘릭서 효율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로 적당히 그냥 엘릭서 맞바꿔주다가 좀 상대방 스펠이랑 이런 게 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상대방이 왠지 무덤을 막기 어려운 타이밍인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수비 후에 살아남은 유닛들이랑 같이 뭐 무덤을 넣어주시면은 무난하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 이 원래 여기서 딱 종료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막판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이게 게임을 더 찍을 수가 없어. 자 일단은 요 수비를 해봅시다. 이 수비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사실 뭐 게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공격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그냥 수비만 해줘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괜히 막 이렇게 무덤 넣고 이렇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하면은 뭐 재밌긴 한데 그러다가 게임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토네이도로 이렇게 모아주면은 밥도둑이죠. 자 기사로 이렇게 얼법을 살려주면은 무난하게 게임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게임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 레트로 로얄 도전에 볼무빙 굉장히 좋고요. 이 기배무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덱 자체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짜여진 덱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레트로 로얄 자체에 보면은 덱이 거의 다 그거예요. 골렘 덱이나 기블린이나 아니면 호그 덱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기배무 같은 그 얼법이랑 토네이도랑 건물이 있는 이런 덱이 골렘도 잘 잡고 기블린 상대로도 나쁘지 않고 또 호그 덱 상대로 또 상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유리한 상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덱이기 때문에 기배무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들 도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 아 메가나이트.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빠이요.